보치아 선수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치아 지도자 서영태입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 훈련을 못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.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정책에 참여와 건강을 유지하여 빠른 시간에 대면하여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등을 제작한 동영상을 소개합니다. 가정에서 우리 보치아 선수들도 꼭 따라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공을 던지는 데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우리 보치아 선수 화이팅!
보치아 선수들은 본 영상에서 제시된 동작을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움직임을 갖도록 노력하고 주로 사용하는 부위보다 사용하지 않는 부위를 좀 더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일 때 본인의 비말이 본인의 침방울이 남에게 가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밖에서 오는 그런 침방울이 마스크가 차단이 돼서 구강 내지는 입이나 또는 코로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쓸 때는 어느 정도 이 그 침투 수분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덴탈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요. 문제는 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가장 대표적인 애가 마스크를 쓰지만 답답해서 이렇게 코를 노출하고 이렇게 턱에 걸치고만 계시되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시게 되면 자꾸 답답하니까 이 표면을 자꾸 만지시게 됩니다. 근데 이 표면에는 많은 그런 오염물질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만지고 내리고 하시면서 이 손에 그런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이 묻어있다가 눈을 비비거나 코를 후비거나 입을 만지고 얼굴을 만질 때 이 마스크에 묻어있던 이 오염물질 바이러스가 눈, 코,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손 씻기, 손 세정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 겉표면을 만지지 말고 쓰실 때도 겉에 안전한 부분만을 만져서 이렇게 정확하게 코를 맞게 써주셔야 되고 벗을 때도 이 부분을 만지시지 말고 가능하면 안전한 이 귀에 거는 거기만을 만져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마스크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지 않는다. 마스크 플러스 손 씻기를 같이 하셔야 되고 마스크도 제대로 쓰시고 또 안전하게 겉표면을 만지지 않게 안전하게 착용하셔야만이 제대로 된 예방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.